그러면 이제 그 대개 정거 보존 신청을 하면 법 절차를 조금 말씀해 줘. 재검표나 이런 거를 일반 시청자들이 좀알수 있게. 네, 증거보전 신청은 말하자면 그 지금 있는 형태 그대로를 안전하게 묶어놓는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전국에 몇 군데 지금 며칠 연속으로 증거보전 집행을 같이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내려가셔가지고 하신 거는? 울산도 하고 부산도 하고 대전도 하고 또 앞으로도 예정이 되어 있고 저는 그렇게 했고 다른 변호사님들이 또 이제 경기권 하셨는데요. 그 이제 지금 나중에 본안 소송을 대비해서 그때 증거로 써야 될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 물품들을 법원에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절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김소연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뭐를 신청하셨습니까? 뭐 지금 전국 다 지금 똑같이 판사들이 인용하는 부분이 대부분 똑같은데요. 이제 투표지, 투표록, 개표록, 투표함, 그리고 뭐 사전투표지, 그리고 뭐 사전투표 회송 봉투 이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왜 전자기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전자기기는 첫 번째는 이제 관할 문제가 있고요. 이게 이제 사실 그 개표기나 이런 개수기 이런 부분들은 각급 선관위에서도 해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부 이제 신청할 때 놓친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서버나 여러 가지 그뭐 시스템 부분들은 중앙선관위가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관리 주체가 아닌 거예요. 보관도 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각급 지방 법원에서 한 증거 보전 절차에서는 기각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약간 좀 환영할 만한 소식은 기독자유통일당에서 제기한 어떤 증거 보전 절차에서는 일부 투표기 그 개표기였나 그런 거하고 몇 가지 그뭐 이미징 파일 여러 가지 전자적인 부분들도 하나씩 하나씩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당이 나서면 중앙선관위 측에서 뭐 거절을 하거나 또는 거절이라기보다 법원이 기각할 이유가 사유가 좀 적어지는데 각급 후보 지역구 후보자들이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법원이 일부러 기각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유가 좀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당이 나서줘야 되는데 미래통합당은 뭐 여전히 나설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럼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재검표하고는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제 지금 본안 소송을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제 변호사들이 모여서 몇십 군데 본안 소송을 대법원에 제출을 했어요. 앞으로도 할 예정이고 한달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본안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재검표를 이제 실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되게 대략 뭐 가변적이겠지만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이제 하루 정도 하루 종일 이제 인력을 준비를 해서 다 같이 보는 자리에서 재검표를 실시를 하게 되는 그럼 겁니다. 그게 이제 얼마 만에 결정이 됩니까? 그 부분은 다투기 나름입니다. 지금 이번 재판 같은 경우는 그 재검표 개수만 단순히 세서 맞으면 끝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어떤 전자적인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고 뭐 서버나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프로듀스 101 조작 과정과 같이 다른 방식으로 부정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하나하나 변호인들이 다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약간 디지털 쪽 부분도 있지만 오늘 이제 증거 보전 과정 속에서 있었던 뭐 봉인 문제 이런 물리적인 부분까지도 하나하나 다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기까지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제 공직선거법상 선거무효 소송이나 선거 관련된 재판은 이제 제한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일찍 끝나긴 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어제 5월 6일 날 미국에서 상당히 꽤 분량이 나가는 보고서가 나왔더라. 한국의 소위 그 디지털 선거 조작에 대해서. 아, 그, 네, 그때는 교수님.
그 미베인 교수 말고, ICAS라고 네. 타라오라는 분이 아. 그거를 발표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지 네. 선거 문제 전반에 대해서 네. 한국의 그 어느 전문가보다도 더 정통할 정도로 네. QR코드 문제부터 제가 상세하게 다뤘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유튜브 방송으로 이제 네. 내보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유력한 연구기관이 그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야. 네네네. 그러니까 아마 며칠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네, 트위터에. 그 트위터의 한 문장이 네. 그냥 한 문장이 아니고 네. 아마 내 생각에는 그런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뭐 그쪽 연구소라는 거가 우리처럼 그렇게 뭐 빨리 뭘 안 하잖아요. 네. 내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야,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세부적인 그런 부분까지 다 정확하게 짚고 있는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거를 봐가지고 국제사회가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를. 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텐센트인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 뭐 중국인들이 러시아나 뭐 호주 이런 데 다 선거할 때 이제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거나 댓글 공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밝혀졌잖아요. 국제적으로. 아마 그런 차원에서도 이번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 과정에 어떤 여러 국제적인 어떤 역학 관계가 좀 작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국에서는 아마 주시하고 있지 않나. 저는 뭐, 그까지는 네.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네. 그동안 이제 뭐, 특히 대만 지방 선거에서 네. 깊숙이 개입했던 게 알려졌고. 네, 다 드러났고. 네. 그럼 중국 자체가. 네. 엄청난 규모의 댓글 부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한국의 정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네. 할 거다 그렇게는 봤어요. 네. 그러나 선거 자체에 개입해가지고 조작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광화문 집회에 작년에 참가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네. 광화문 집회에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항상 나를 만나면은 네. 항상 내한테 부탁을 하는 거가 네. 전자개표기를 비롯해서 네. 선거 부정사건에 대해서 각별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여러 번 들었어요, 그거를. 네, 저도 부탁을 하는 시원 거랑. 시절에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나는 네. 그냥 노인들이 하는 그냥 그런. 의욕제기. 그냥 뭐라고 하면 네. 너무 노파심 정도로 생각했지.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와가 보니까, 아, 그래,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문제를 굉장히 깊게 생각하셨구나 하는 점이 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만일에 개입할 의향이 있었으면은 그 스테이크가 크잖아요. 네. 한국의 이익이. 네. 그죠? 그쵸. 네. 한국의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정권들이 계속해서 집권하게 되면은 엄청난 그런 이익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게 또 미국과의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 예. 동기부여란 네. 측면에서 보면 충분하게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다. 네. 그건 앞으로 이제 결과는 나와봐야겠지만, 그죠? 네네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충분하게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저조차도 선관위 분들하고 지금 각급 선관위 사무국장님 직원분들 증거보전 절차에서 만나고 재판장님들하고도 같이 하는데, 의심의 여지가 사실 없어요. 사람들을 보면, 우리나라 공무원들.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실의 정황은 놀라울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은 분명 나오는데, 선관위 직원분들이 뭔가 고의적으로 무언가 조직적으로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사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선거 의혹에 대해서 입을 다물게 만들고 역풍을 막 차단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의혹 제기조차 하지 말게 이제 하지 말아라 라는 사람들이 생기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말이 되냐 이게. 근데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 이외의 방식을 뭐 우리 상상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저는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선거관리위원회 네. 공직자분들이 네. 무슨 그렇게 좋지 못한 일을 했다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분들은 그냥 네. 규정에 따라서 열심히 일했고 다만 뭐 그 과정에서 선거용지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부실했던 거는 네. 발생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난을 받아야겠죠. 그러나 네. 그런 분들이 조직적인 무슨 뭐
비위 사실을 발행했다는 그런 것은 별로 안 믿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안을 볼 때 드루킹 댓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댓글을 막 보고 있으면 저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썼다고 생각을 하지 매크로가 돌아갔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안 그렇죠. 하고. 홍준표 네, 대표도 좋아요 누르는 것도 마찬가지고. 홍준표 대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요즘이 뭐 자유당 시절이냐 그 이해해요. 네네. 이해하는데 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털을 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어떤 내가 잘 아는 세계, 내가 익숙한 세계, 내가 본 세계, 내가 경험한 세계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요즘 우리 사회에 보면은 그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이런 논쟁도 그 자기가 아는 세계, 자기가 익숙한 세계를 사실 너무 그렇지도 않아요. 선택적이에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박근혜 7시간 아직도 안 밝혀졌는데 굉장히 많은 상상력을 발휘하는 뭐 비아그라까지 나왔잖아요. 네, 별의별 희한한 정말 비하 발언들 다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상당한 의혹들이 다 나왔는데 그때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이런 식의 비난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의혹을 제기하느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금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한 평가도 갈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의혹이라는 것 자체가 네. 확률이 설령 0.01%라고 하더라도 네, 네. 가장 한 사회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가장 근간이 선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나도 처음에는 선거가 어떻게 선거를 조작하냐 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지만 선거에는 0.01%의 부정 의혹이 있더라도 그걸 규명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사 결과가 그거 갖고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 이렇더라도 부정의 개입의 여지가 있으면 사실 룰을 깬 거기 때문에 전체가 무효인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이번에 미국에서 연구 보고서를 한국에 낸 것, 타라오 이야기도 그건 거예요. 네. 이 의혹을 제기하면은 그걸 적극적으로 규명하고 해결해서 네.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정부의 의무지 네네.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의무가 아니다. 야.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당연히 체제 유지하는 데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제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에는 예를 들면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 나머지를 밝힐 의무가 정부에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간단한 이야기예요. 간단한 이야기. 대국민적 의혹이 있고 합리적 의심이 드는 정황들이 있다. 그래서 밝혀라 라고 요청을 한다면 그 정부는 밝혀주면 되는 것입니다.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국민을 설득하고 밝히는 건 뭐 정부와 여당의 몫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뭐 할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언론이 나서서 대신 나서서 음모론이다, 조작설이다, 의혹 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는 건 건강한 사회 유지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상상력 있잖아요. 제가 김소연 TV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텐데 청년 드루킹 사건이라고 하나 있어요. 청년 드루킹. 청년 드루킹 제목으로 제가 이제 발언을 한 게 하나 있는데요. 대전시에서 위탁 보조금 받아서 뭐 청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뭐 마을 공동체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가끔 지자체가 청년 조직에 어떤 뭐 시의 일을 위탁을 줘서 보조금으로 뭐 집행을 하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뭔가 홍보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을 하는 것을 그 청년 뭐 기업이 또다시 어떤 거래처에 맡긴 거예요. 광고 홍보를, 소셜 홍보를. 근데 거기 거래처가 한 행동을 이제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예를 들면 100만 원이면 클릭수가 몇 개, 뭐 좋아요가 몇 개 이렇게 단가가 정해진 일들을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좋아요 누른 사람들을 쭉 한번 살펴봤거든요. 백몇십 명씩 이렇게 얼굴이 없고 이름이 다 외국인인 전혀 사진도 없고 아무 프로필에 뭐 이력도 없는
외국인들이 정말 아랍인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베트남 이름만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이 좋아요를 쭉 순식간에 쫙 눌러주는 거예요. 이게 단가가 뭐 클릭 하나당 뭐 몇백 원, 몇천 원, 오천 원, 만 원, 한국인이면 몇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소셜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자체 것을 그냥 일반 기업이 아니라 자율시장에서야 뭐 뭔들 못하겠습니까? 범죄만 아니면. 그런데 지자체, 정부, 여당, 지자체에서 하는 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것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지금의 상상을 넘어서는 범죄는 계속 신종 범죄는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내 머릿속에서 상상이 안 된다고 해서 아 말도 안 돼 음모론이야 이렇게 말할 수 단정하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한심한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좀 식자층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네. 아 그 참 이 뭐라고 할까 저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야말로 또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비슷한 면모가 있구나. 그냥 되게 아름답고 세상이 선하고 바르고 왜냐하면 당신들이 그렇게 바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선을 넘어서는 일은 상상도 안 되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근본적인 사회에 대한 뭐 강한 믿음이 있으신 거라서 저는 막 비난을 하고 싶진 않은데요. 근데 그 교수님들 몇 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제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서 근무를 했었고 형사사건 네 그리고 형사 전문 변호사이기도 한데요. 별별 걸 다 보겠네. 네 근데 기가 막히 그냥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일상적이고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세상 바닥을 보겠네. 네 그리고 돈과 권력과 어떤 이득을 앞에서는 무너지는 게 인간성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인간의 본능인데 너무 바르고 성실하고 그리고 또 학자분들은 어떤 정도만 보셨단 말이에요. 너무 좁은 시야로 지금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범죄 세계는 기가 막힙니다. 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법정에서도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바르게 사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래서 제가 뭐라 비난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너무 바른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선을 넘어서는 건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이 설마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건데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본 범죄 세계에서는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네. 뭐 좋은 쪽으로 발현이 되면 상상력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는 거지만 나쁜 쪽으로 발전을 하면 이번 뭐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 범죄들을 어마무시하거든요. 뭐 블록체인, 뭐 비트코인 나왔을 때 전국을 휩쓸었어요. 그 금융사기들이. 근데 이런 부분들 그렇게 바른 선한 눈으로 봤을 때 상상이나 됩니까? 네. 마치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사기당하기 딱 쉽다, 식상이라는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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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좀 또 네. 진실에 대한 그런 태도나 이런 것도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통계라는 것 자체가 뭐 엄청나게 네. 그게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마 분명 본인들도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네. 그게 뭐 2,800명이 만든 증거잖아, 그죠? 네네. 초강력 증거물이잖아. 네. 기본적으로 이공계 출신들은 표본에 대해서 표본의 크기와 어떤 신뢰도와 오차의 범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뭐 통계를 전공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데 애써 부인하는 것들이나 좀 애써 좀 외면하고 싶은 게 아닌가. 그리고 또는 내가 이미 말을 해놨기 때문에 어떤 약간 아집도 있으신 것 같고. 그게 클 것 같아요. 네네네. 우리가 경제학에서 이야기한 매몰비용. 네네네. 이미 치러놨기 때문에 네. 이제 후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점점 강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박사님을 비롯한 몇몇 분들이 본의 아니게 뭐 신경전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감정 다툼까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보이는데 그러지 않 그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진실 앞에
겸손해지면 되는 거고. 사실 앞에 겸손해지면 되는 거죠. 되는 거죠. 예.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왜 자존심 대결을 하려고 하시는지. 예. 네. 저는 조금 걱정이 돼요. 그렇게 감정 상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네. 네. 네.